이와 더불어서 현재 저희가 많이 쓰는 그 엔진, 네. 엔진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오, 엔진. 좋습니다. 아, 네. 네. 엔진의 모형을 하나 준비해봤는데요. 짜잔, 이겁니다. 우리 아까 봤던 거랑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네. 되게 준비 열심히 하셨네요. 네. 그래서 아까 저희가 봤던 뭐 피스톤, 커넥팅 로드, 네. 샤프트 다 있죠. 이걸 가지고 제가 엔진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9에 가까 원에 가까워야 되는데.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약간 슈렉 같네요. 네, 그렇게 네. 귀엽다. 네, 귀엽 좀 제가 그렇게 놓고 보니까 좀 귀여운데. 이게 사행정 기형 같은 경우에는 이행정 기관이랑 다르게 이제 두 번 왕복 운동을 할 때 하나의 사이클이 만들어지는데요. 여기서 이 상황에서 한번 피스톤이 내려가면서 이제 이쪽으로 공기가 네. 흡기가 되고요. 흡기가 된 상태에서는 이제 밸브가 닫혀 있게 됩니다. 예. 흡기 백이 둘 다 닫혀 있게 되고 이제 올라가면서 이제 압축이 되고요. 네. 여기서 이제 압축이 된 이후에는 이제 폭발이 되겠습니다. 폭발이 되고 퐁. 예, 그렇죠. 폭발이 된 힘으로 회전이 된 다음에 다시 올라오면서 아이고. 배기를 통해서 가스가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그 사이클을 만들 때 네 가지의 일이 벌어진다고 해서 네. 사행정 기관이 되겠습니다. 네. 흡입, 압축, 폭발, 배기. 그렇죠. 네네. 네. 이게 이제 내연 기관인데요. 아까 저희가 봤던 그 이런 증기기관 같은 경우에는 외연 기관입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증기기관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보일러를 만들어서 보일러에서 그 물을 데워서 그 수증기를 이 엔진 내부로 공급을 해줬었죠. 이런 식을 통해서 피스톤 운동을 할 수 있었고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한자로는 외연 기관, 영어로는 external combustion engine이 되고요. 현재 저희가 쓰는 거는 내부에서 인터널. 폭발을,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내연 기관 혹은 internal combustion engine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네. 자, 그럼 정리하면. 이 와트가 한 일이 바로 이런 증기를 대표해서 이런 열 에너지를 이렇게 움직이는 기계 에너지로 바꾸면서 이제 산업혁명의 시작을 열어젖히신 분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네. 사실 이전에는 동력을 이제 물레방아 같은 걸 쓰다 보니까 그렇죠, 네. 어떤 공장은 꼭 이제 뭐 폭포 옆에 있거나 그렇죠. 네, 물가 옆에서만 이렇게 방직기나 뭐 이런 걸 돌릴 수가 있었는데 이게 생기면서 공장이 어느 곳에나 생길 수가 있게 됐었다는 거. 그렇죠. 네.